우리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란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논의 안 됐던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국토부와 LH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 20, 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갈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